얼마 전에 수능 점수 발표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국영수가 특히나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국어가 엄청났다면서요. 아. 네. 막상 시험 끝나면은 와 해방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렇게 끝나도 되나? 약간 그런 뭔가 허탈감.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조금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은 내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예비 수능 수험생들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우리 취준생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시험의 연속이지만 결국에는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더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험의 연속인 대한민국.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공부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영어 단어나 한국사 연도 순서를 암기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하는 것을 재밌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찾아가 본 공부의 고수가 있다는 곳. 늦은 밤에도 불빛은 꺼지지 않는데요. 공부의 고수, 20살 김이나 씨입니다. 공부에 도가 텄다고 해갖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이나 씨의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보여줘요. 일이 대체 몇 개야? 국영, 수, 사탐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왔는데요. 대단하다. 시험은 끝났지만 역사의 매력을 느껴 기세를 몰아 자격증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녀만의 역사 공부 팁 있을까요? 지금 이게 세계사인데요. 세계사는 내용이 하도 많아서 그냥 교과서나 참고서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같이 봐야 되는 것들, 같이 외워야 하는 내용들은 같은 색깔로 필기를 해놓으면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다음 날 그녀가 다니고 있다는 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리네요. 이나 씨도 한쪽에서 열심히 필기 중인데 여기서 그녀만의 또 다른 공부 팁이 있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걸로 성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려봅니다. 그때 무언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모니터에 가득 박힌 형형색색의 글씨들. 이게 뭘까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시작.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하는데 천재들은 조금 외우는데 천재가 뭐 많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그 한 글자씩 엄청난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를 있고. 연결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같이 부르면서 외우는 거예요. 노래로 암기하다니 참 재미있는 방법이네요. 그녀가 꼭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는데 노래 부르신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 되세요? 아, 네. 선생님이자 제 막내딸입니다. 아, 아버지세요? 네. 선생님이자 아빠로 이나 씨의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과연 어떤 공부법들을 가르쳐줬을까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 저 37살 먹고 무슨 공부해요. 평소에 공부 좀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대학 시절 이후로 공부 끊었습니다. 아이 그럼 다시 붙이면 되죠. 원장님 저 공부에 손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구구단도 못해요? 구구단은 하죠. 팔구? 72.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습관화 시켜드릴 거예요. 가능합니다. 고구려 거체 신라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알죠. 삼국시대. 예. 갑자기 역사를 신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알점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죠? 이걸 전부 다 외워보실 수 있겠어요? 이걸요? 네. 초면에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큰 상황이다.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한쪽엔 역사 사건들을 한쪽엔 앞글자를 따놓았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무고소매기 3대원. 문무고소매기 3대원. 한바탕
한번 노래를 부르고 배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는데. 아, 이거 뭐 한 번에 다 하시네. 뭐, 나 방금 소름 다 써두었어요. 아, 네. 단순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까지 듣고 그걸 압축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영어 공부 시간. 중학교 수준의 영단어들을 외워보는 건데요. 오랜만에 알짜맨 굳은 살이 박히도로 열심히 단어를 외워봅니다. 잠시 후. 알짜맨. 아, 난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아니, 이거 중고등학생 단어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네, 그럼 이렇게. 어려워하는 알짜맨을 위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으로 다시 영단어 외우기에 도전. 아까보다 자신만만하게 영단어들을 써내려가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어머나! 알짜맨! 100점이에요, 100점! 이렇게 단번에 암기력이 증가할 수 있었던 비법이 뭘까요? 반쪽 학습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답이 반만 주어진 상태에서 안 보고 해보는 겁니다. 반쪽은 가리고 반쪽을 연상해보면서 호기심 자극은 물론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특허까지 받아 많은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반쪽 학습법 또한 이나 씨의 마지막 공부 비법. 그녀가 좋아하는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역시 적용해서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나 씨,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또 다른 분야가 있다고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인문학을 좀 더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저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었네요. 네. 예. 특히 모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공부해. 아니 왜 나 때는 저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EA분의 마이너스B 이런 거. 그거 안 했었어요. 그거 안 하셨구나.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공부는 재밌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게 하기보다는 좀 위트 있게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 학생들한테 가끔 상담할 때 교수로서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공부는 해라. 대신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요. 점수 잘 받는 학생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은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하는데 점수만 잘 받는 친구는 점수도 남겠지만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법이든지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제나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공부든 일이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고 위트 있게 네.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맞아요.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본 모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소식만 있기를 알짜왕이 응원하겠습니다.